옥탑입니다. 신발장 크게 있고, 싱크대에 창문 있고, 옵션 다 있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옥탑이다 보니까 천장이 꺾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거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천장에 박는 그거는 이쪽은 아마 힘들 거여서, 이쪽에 아니면 그 천장 안 박고 그냥 이게 바닥으로 바퀴 달린 뭐 그런 것들로 수납 공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0에 50에 관리비 따로인데 아마 1000에 45까지도 아마 해주실 거예요. 45에 관리비 6만원 따로. 방 넓이는 아주 깔끔하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영상을 찍으려고. 여기도 조그마한 베란다가 있어요. 여기도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여기도 보이나? 조그마한. 이거 크기 재기가 애매하네. 이게 옥탑이다 보니까. 4m 30. 근데 화장실 공간까지 포함이다 보니까. 아, 방은 괜찮죠? 방 자체는. 저기 책상이랑 수납장 이거 이쪽 여기는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이에요. 화장실에 화장실이 조금 작은 감이 있는데 방이 깔끔하고 크고, 중요한 건 이 정도면은 요즘에 한 월세면 천에 한 55 정도 받으려고 할 겁니다. 55, 뭐 60 이렇게. 그래서 사실 옥탑이니까 조금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춥고 그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에어컨 키면 아무래도 여름엔 좀 낫죠. 근데 큰 방을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